이제 순수로 지금 좋아 순조로 순조로 아 우리 뜨거워 야야 나 찬란 그래 왜? 대박이야 대박이야 나 막아 이거 파워 파워 왜? 대박이야 대박이야 나 막아 왜? 대박 내가 잡아줄게. 잡아줘. 좋아. 이렇게. 됐어. 잡아주다 이쪽. 아 이렇게 가는 거야? 너무 세게 쳐. 너무 세게. 잡아. 내가 잡아줄게. 잡아줘. 좋아. 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아이고야 힘들다야. 아이고. 마지막. 하면은 많아. 그래. 태경이 엉덩이 더 빼야 돼. 그분 엉덩이 되게 밟고 오더라고. 뭐야, 조심해. 이거야. 이거야. 아니야,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 밟고 올라가야 돼. 알았어. 자, 가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일단 우리가 타이머를 지나도 해보자. 내 발을 밟아. 내 발을 밟아. 진짜 못한데 대박. 우리 뭐 진짜 못해진데. 우리 좀 짜증나는데 마지막 것만 해볼래? 마지막 것만 성공하자. 네. 여러분 약속 지켰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여러분과의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시키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거. 대견이 형. 형이 대자리 너무 이끌어 나가? 내가 올라갈게. 여러분. 구성을 좀 바꿔서. 야, 꽉 잡아. 아, 오, 코스 나인. 간다. 야, 한 명만 있는 게 이렇게 가볍네. 야, 진짜 다리 미끄럽다. 야, 찬성아, 내일 따뜻하게 찬성한테 박어. 나왔어. 아, 땀 좀 닦자. 야!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지금 여긴가? 아니야. 일단 가봐. 넘어가. 준성이랑 우영이. 아니야, 거기 맞아. 아니야, 준성 봐봐. 그만해. 잡아. 야! 우리 컴백해야 되는데. 아, 근데 정말 쇼킹한 뉴스가 있습니다. 네. V6 분들이 이걸 다 시청하셨잖아요. 네. 평균 연령이 30대. 아. 아. 30. 그럼 우리가 30대 때 해야지. 그렇지. 뭐야, 이거. 아니, 안 되잖아. 야, 앉아, 이거? 지금 야, 내가 너 병하지 않잖아. 아니, 병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야, 아니야. 오케이. 저희가 정확히 30대가 됐을 때 양말 벗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형 진짜 아니잖아. 20대라서. 20대다, 우리. 자, 내가 잘한 거야. 뭐, 이별도 해보고 다 그런 걸 해야지. 그렇죠.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도 노예 같은 거. 실패 요인은 20대라서. 네, 그렇죠. 너무 파릇파릇해서. 그리고 이거는 기네스 정식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안 했어. 땀 뻘뻘 하는데.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네. 이 2PM 쇼가 끝나기 전에 꼭 이거는 저희가 성공을 하고 마지막 회 때 다시 한번 도전. 진짜 저희가 해서 서른 살 때까지 할 수 있지. 아. 마지막 회 때 명동 한복판에다가 매트 깔아놓고 할게요. 명동 한복판에다가 매트 깔아놓고 할게요. 나도 내가 왜 나를 야 이지마 야 내가 왜 내가 왜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기네스의 도전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너 몇 게임이라고 했잖아. 몸풀기라고. 게임
전무. 김현중 선배님을 이겨라! 입니다. 아, 뭔가요, 이거? 김현중 선배님이 지금 기네스를 네. 갖고 계세요? 아니, 아니요. 김현중 선배님이 사실, 예능 프로를 출연하셔서, 최애 훌라후프를 돌리시는데, 그 길이가 1분 47초! 와우! 별로 안 길어 보이게 들리는데, 어렵나요? 솔직히 힘 하면 2PM 아니겠어요? 2PM 하면 또 힘, 힘 네, 하면 2PM 하니까, 네. 네, 근데,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거랑 힘이랑 딱 참, 네? 참 다른 얘기예요. 아무튼. 네, 자, 근데 일단 팀장님과 팀장님과 팀장님 준수형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과 준수형이 먼저. 자, 그러면 빨리하고 싶은 대구 형님부터. 대구 형님 하고 먼저 해주시죠. 저게 뭐야 저게 훌라후프예요? 형님 진짜 먼저 하시겠어요? 저거는 잠깐만 훌라후프가 아니고 그냥 공사장에 가는 거니까. 아, 훌라후프예요. 저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렇게 앞으로 지나갑니다. 자,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김현주 선배님이 저거 중에 제일 큰 거였다며. 자, 한번 봅시다. 진짜 아파 보인다. MC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된다!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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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던 것처럼 한 건데. 내 생각에 이거 악으로 땅으로 버티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느낌이네요. 아이, 뭐, 안 어려워 보이네. 사실 보니까. 참고로, 김수로 씨께서 14초 돌리셨고요. 네네. 빅뱅 승리군이 1분 돌리셨대요. 1분. 잘했네요. 예,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2PM 하면 힘이지만, 또 2PM 내에서 힘 하면 또 옥태현 씨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옥태현 씨가 먼저 한 번만 보여주시죠. 지방 한 번. 2PM 하면 짐승돌. 짐승돌에서 또 짐승이라고 하면 옥태현. 옥태현! 아, 옥태현! 옥태현! 아, 아니잖아, 빨리 해, 그냥!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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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와. 유. 잠깐만. 마이크 올리고요. 그리고. 태균이 형 성공하면 안 되니까. 아니. 아니 태균이 형 성공하면 안 되니까. 아, 우선 배우지 안 되죠, 한번. 성공 못 해요. 근데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오, 깜짝이야. 한 거 아니잖아, 한 거 아니잖아. 아니, 한 거 아니잖아, 몸 푸는 거잖아. 근데 V6 분들이 이거 할 줄 알아요? 초수도 아니야. 와, 이거 힘뿐만 아, 아니라 아,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이건 뭔가 테크닉 있어야지. 테크닉? 나 테크닉 유연성 있어야 돼.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봐봐. 이거는 이거는